이 문제 질문의 큰 틀은 외접이냐, 내접이냐, 그에 대한 판단, 뭐, 생각 이런 겁니다. 기역 같은 경우에 보면, 뒤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 알파가, 알파랑 S1의 거리가 반지름인 5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알파랑 S2의 거리도 5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거리 D가, 루트의 a제곱, b제곱, c제곱. 얘가 괄호에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원점에서 거리니까 000 대입하면 얘 절대값 d가 되겠죠. 얘가 5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두 번째 식에다가 만약에 대입을 해보면, 이 거리 d랑 저 거리 d랑, 거리라고 할게요. 한글로. 거리. S2랑에 대한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 분모는 A제곱, B제곱, C제곱, 루트에서 1이 되는데, 얘는 6, 80을 대입해보면, 6A, 8B, 아니, 거리는 같은데, 이 식이 도움이 별로 안 되죠. ABC 제곱의 합이 1이라는 걸 알지만, 얘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D의 힌트를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단 알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절대값 d가 5가 되니까 d는 뿔마 5이어야지만 일단 여기서 거리가 5가 될 거다. 그래서 얘는 별로 도움 안 되니까 여기에서만 d의 힌트를 얻어보자. 그래서 맞는 말이다. 그 다음에 니은? 자, 3, 4, 5라는 벡터에 대해서 u랑 n이랑 수직이 아니면 3, 4, 5는 알파 위의 점이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 얘는 좀 적어봐야 될것 같은데. 얘가 원점이고 반지름이 5가 되는 형태다라고 보면 680에서 반지름 5. 얘를 S2 합시다. 원점을 S1. 자, 얘가 000이고 얘가 680이니까 여기 중간에 딱 지점이 3, 4, 5가 되겠죠. 그러면 U 벡터는 여기서부터 여기 중점까지에 대한 벡터가 U 벡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평면의 법선 벡터가 얘랑 수직이 아니다. 평면의 법선 벡터. 잠시만요. 평면 U 벡터 ABC. 자, 여기가 중점이다 생각하면 접하는 평면은 두 종류가 있을 텐데 하나는 여기 반지름 똑같죠?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 밑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접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내접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외접하는 평면, 얘는 내접하는 평면. 외접하는 거는 이 옆으로 따라가는 라인에서 법선 벡터 찾아보면 법선은 당연히 평면이랑 수직일 테고 그 다음에 중심을 잇는 벡터랑도 수직이겠죠. 그러면 저기에서 힌트 니은에서 U랑 수직 한번 표현하기 어렵네요. 내적이 U랑 N이랑 0이 아니라는 말은 외접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외접이 아니니까 내접이 되는 이런 형태에 대한 접선, 접하는 평면이다. 이게 알파다라는 이야기죠. 니은에서. 그래 되면 공통 내접선이니까 두 개에 대한 중심에 대한 이 좌표를 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 4, 5는 알파 위의 점이다가 맞는 말이다. 이해되겠죠? 뭐 따로 수식으로 증명 안 해도. 자, n이랑 001이랑 n 벡터
얘가 ABC니까 내적하게 되면 C가 됩니다. C의 최댓값이 1이에요. 이런 의미가 되고, 봅시다. 최댓값은 1이다. 아, 이게 맞냐라고 물어보죠. 근데 A제곱, B제곱, 잠시만. 0, 0, 1, N. 곱선 벡터. 1이면. 얘가 맞냐라는 말은 ABC에서 C가 1이 될수 있느냐라는 질문하고 같겠죠. 지금 주어진 힌트가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1이라는 상황에서 얘에 대한 내적 C인데 C의 최댓값이 1이 맞나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C가 1이 될수 있나? 그럼 확인해 봅시다. C가 1이라는 말은, C가 1이 된다라는 말은 법선 벡터, n 벡터가 0, 0, 1이라는 이야기인데, 제곱의 합이 1이니까요. 0, 0, 1이 되게 되면, Z 방향으로 뻗어가죠. 이 그림에다가 터치를 해볼게요. 얘를 XY 평면으로 생각을 합시다. 여기 원점 지나는 거를 XY 평면이라고 보면, Z 값이, 이 점의 Z 값은 10입니다. 그럼 여기를 반자르게 되면, 얘는 Z가 5가 되는 형태겠죠. 중간에. 그럼 여기서 거리도 5가 되고, 여기서 거리도 5가 되는. XY 평면에 대해서 법선 벡터가 0, 0, 1인, 면 XY랑 평행해야 되거든. 맞죠? 여기서 N 벡터가 이렇게 가는 N 벡터가 0, 0, 1이라는 법선을 가지는 평면 알파는 XY랑 평행해야 되는데 평행하게 5만큼 딱 띄우면 여기서도 거리가 5가 되고 여기서도 거리가 5가 되니까 10이라는 Z값까지는 두 구에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 그림만으로 볼때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부연 설명 없이. 그러니까 다시 얘가 C의 최댓값이 1이 될수 있나요? 라는 말은 C가 1이 될수 있나요? C가 1이 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 C가 1이면 평면 알파의 법선 벡터가 0, 0, 1일 건데 0, 0, 1은 어떤 의미냐면 평면 XY 평면에 대해서 이쪽으로만 XY 평면을 이렇게 그려보면 XY 평면의 법선 벡터가 0, 0, 1이죠. 얘랑 평행한 알파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XY 평면 중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5가 되는 구 S1이 여기 존재할 테고 S2는 얼마만큼 떠 있느냐 그러면 10만큼 떠 있는 이런 형태로 S2가 지금 원래 존재하잖아. 맞죠? 그런데 001이고 여기서부터 5만큼 떠 있는 얘랑 이 점이랑 이 점을 동시에 만져가는 이런 평면을 그어보면 얘는 법선 벡터가 0, 0, 1이 가능하고 여기서까지 거리가 오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오니까 공통 접하는 알파가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림으로. 그래서 0, 0, 1이 법선이 가능하다. C가 1이 가능하다. 그래서 최댓값은 1이다. 이렇게.